네, 오늘 뉴스 키워드는 경영권 인수네요. 알파홀딩스 이야기고요. 아마 기사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. 알파홀딩스는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으로 개발 공급하는 회사죠. 이 알파홀딩스가 한송네오텍 인수 계획을 밝혔습니다. 이 한송네오텍은 공정장비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인수를 통해서 알파홀딩스가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. 이 내용과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파홀딩스 오늘 같은 장에도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.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. 이 종목, 이 경영권 인수 이슈 때문에 상한가까지 갔을까요? 네, 사실 그것 때문에 간 거는 맞습니다만 조금 예.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인수를 했던 기업을 보면 이제 한송네오텍이라든지 이제 자회사를 지금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 알파홀딩스의 실적을 봤더니 뭐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. 물론 뭐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에 이제 OLED 쪽에서 이제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예. 당연히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 기술력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사업에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결국에 좋은 종목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. 그래서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당장 뭔가 인수를 했다고 해서 흑자 전환을 하기는 저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좀 예.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추후에 경과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5년 연속 적자인데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폭을 또 확대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인수 기대감만으로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. 그래서 추후에 올해 1분기든 2분기까지 좀 보시고 네, 흑자가 전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좀 들어가 보셔도 좀 늦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아무리 좋아도 사실상 실적이 안 나오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추후에 이제 3,000원 이하 때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, 접근을 좀 가능하다라고 좀 네,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